자, 그래서 대화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강조하기.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conversation. 해나와 지호의 대화입니다. 해나가 먼저 말을 합니다. You look sad, 지호. What's wrong? 너 슬퍼 보인다, 지호야. 뭐가 잘못됐니? I don't think I can achieve my dream.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성취할 수 있다고, 나의 꿈을. 내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I don't think I can achieve my dream. 그랬더니 에이미가 What do you mean by that?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What do you mean by that? 그랬더니 지호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I want to be an actor. 나 배우가 되고 싶은데 But I always fail auditions. 난 항상 오디션에서 쓴맛을 보고 있어. 실패하고 있어. Maybe I have to give up. 아마도 나는 포기해야만 하는가 봐. I want to be an actor, but I always fail auditions. Maybe I have to give up. 그랬더니 에이미가 Do you know this actor? 너이 배우 알고 있니? Sure, 물론이지. He's a famous movie star. 그 유명한 영화 배우야. 그랬더니 에이미가 He failed more than 100 auditions. 그는 100번 이상의 오디션에서 쓴맛을 봤어. 실패했어. Really? 정말이야? Maybe I should keep trying. 아마도 나는 계속해서 시도해봐야만 할것 같아. I'll practice more for my next audition. 나는 뭐야? 나는 더 많이 연습할 거야. 나의 다음번 오디션을 위해서. That's right. 그게 맞지. It's important that you never give up.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일단 이 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죠. What do you mean by that? 하고요. 그 다음에 It's important, 중요하다, that you never give up.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당연히 형광펜 칠해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애들 살펴보면, 뭐, 요런 거, you look sad 같은 거. 넌 슬프게 보인다, 너 슬퍼 보인다. 뭐, 요거, look 뒤에 어떤 식으로 온 거, 요런 문법은 중1 때다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what's wrong?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기억은 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don't think I can achieve my dream 이라는 문장에서는 뭐 의견 말하기 표현이 보이죠? 뭐 생략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achieve라는 어휘 같은 거 생략된 거 achieve 대신 쓸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알고 있을 거고요. What do you mean by that? 뭐 that에 대한 얘기도 좀더할수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I want to be an actor, but 접속사 but I always fail auditions. 항상 오디션에서 실패한다. Maybe I have to give up. 추측 말하는 거죠. 추측 말하는 거. Maybe may하고 be가 붙어 있을 때랑 이렇게 붙어 있 떨어져 띄어져 있을 때 뭐가 다른지. Maybe의 품사 무슨 씨인지 그리고 바꿔 쓸수 있는 것들 기억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 have to give up. 자, 뭐, have to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give up. give up에 지금 목적어가 안 보이고 있는데, 목적어를 뭔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무슨 소리냐. Maybe I have to give up의 뜻이, 아마도 나는 포기해야만 하는가 봐. 뭐, 추측을 말하는 표현과 의무를 말하는 표현이 붙여 있어서, 아마도 뭐뭐 해야만 할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무엇을 포기해야만 하는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 you know this actor? 알고 있는지 묻고 있고요. Sure, he's a famous movie star. He failed more than 100 auditions. More than의 뜻이 뭐다라는 거. 그리고 바꿔 쓸수 있는 거 어휘할 때 했었고요. Really? Maybe I should keep trying. Keep doing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 will practice more for my next audition. 다음번 오디션을 위해서 더 많이 연습할 것이다 라는 표현 보이고요. That's right. 뭐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It's important that you never give up. 뭐 구체적으로 좀더 들어가면 it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요거 전체적으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you look sad, 너 슬퍼 보인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look 뒤에 어떤 시 와야 되고 이 자리에 슬픈이는 sad고 슬프게가 sadly랍시고 이 자리에 sadly 오면 안 된다. 이 형식 문장이고요.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슬프게 보인다. 슬프게라는 부사가 와야 될것 같은데 형용사 써야 되는 거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속도 좀 빠를 수 있습니다. 빠르면 중간중간 속도를 좀뭐 유튜브 재생 속도를 늦추든지 일시정지 하면서 따라오세요. What's wrong? 오케이, 그래서 뭐가 잘못됐니? 라는 표현으로써 바꿔 쓸수 있는 건, 뭐,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쓰는 안부 묻기라면서, What's the matter라든지, M-A-T-T-E-R, What's the matter? 또는 뭐, The matter 대신에, What's the problem? P-R-O-B, B-L-E-M, What's the problem? 그 다음에 뭐, Why the long face? Why the L-O-N-G? 얼굴 face, why the long face? Why the long face?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s wrong? 뭐, 그다음에 is anything wrong? Is something wrong? Is something wrong이 낫겠죠. Is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거 있니? Okay. Are you okay? 뭐 이런 것도 다 되겠죠.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쭉 연달아 생각나면 연관해서 생각나면 되겠고요. I don't think that 겉 만드는 대신 목적으로 생략됐죠. 삼형식 문장 전체적으로 목적어가 문장으로서 완벽한 문장으로서 되어 있는 I don't think that I can achieve my dream. Achieve 성취하다 이루다란 뜻으로서 바꿔 쓸수 있는 거 ACCOM, accom. PLI, PLEASE, accomplish. I can accomplish my dream. 그리고 achieve의 명사형은 achievement. 뒤에 MENT 쓰죠. accomplish의 명사형도 마찬가지. accomplishment. MENT 쓰면 되고요. What do you mean by that?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 that은 앞문장 전체 대신 왔습니다. 앞문장 전체. 오케이. 그래서 뭐 네가 너의 꿈을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말이죠. What do you mean by that? I want to be an actor. 나는 배우가 되기를 원하는데, but 그러나 나는 항상 실패한다. 오디션들을. 자, maybe 아마도란 뜻의 C는 품사는 부사죠. 어찌 C 아마도란 뜻에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probably가 있었죠. probably, maybe. 그 다음에 perhaps 같은 것도 있었고요. perhaps, perhaps, probably, maybe. 아마도란 뜻의 부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은 의무 표현으로서 I must give up이죠. maybe I must give up. 그리고 give up은 이어 동사니까 목적어의 위치. 이어 동사 목적어의 위치 그래서 지금 이제 목적어로서 뭐가 생략됐냐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나는 나의 꿈을 포기해야만 할까봐 이 뜻이니까 여기 my dream 이 목적어라든지 또는 배우 되는 것 이런 게 생략됐겠죠? 근데 배우가 되는 것 만드는 방법이 to be an actor도 있고 being an actor도 있는데 give up은 인조의 종족이죠. 그래서 give up, maybe I have to give up being an actor. 그래서 뭐 여기에 목적으로서 my dream 이라든지 being an actor 얘들이 목적으로서 생략됐는데 이어 동사니까 여기에 넣어도 되고 여기 넣어도 되는데 얘들을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is인데 그때는 give it up 밖에 안 되죠.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라는 문법 어순주의 문법 Maybe I have to give it up. Maybe I have to give my dream up.
Maybe I have to give up my dream. Maybe I have to give up being an actor. 이런 것들이 목적으로서 배우 되는 것을 포기해야만 된다. 나의 꿈을 포기해야만 된다. 그것을 포기해야만 된다. 그랬더니 Do you know this actor? 너 이 배우 알고 있니? Sure. 물론 알고 있고. He's a famous actor고. 아, 무비스타고. He failed. 그건 실패했다. 100번 이상의 오디션. 뭐뭐 이상이란 뜻으로 more than 바꿔 쓸 수 있는 건 over였죠. He failed over 100 auditions. Really? Maybe I should keep trying. 자,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그래서 try의 형태는 to try 같은 거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자, 여기도 목적어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노력해야만 하겠다. 이게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지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이 아닌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이 자연스러운 게 아마도 나는 계속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하겠다라는 뜻이가 얘가 노력하는 것, 노력하다라는 뜻에 try에다가 ing 붙였으니까 노력하는 것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try의 뜻이 노력하다가 되려면 자, 뭐 하는 것을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배우 되는 것을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요 녀석을 얘가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려면 try 뒤에 목적어가 to 부정사라야지 얘가 노력하다라는 뜻이 될 테니까 여기에 생략된 목적어는 maybe I should keep trying to be an actor의 형태로 와야 되겠죠, 이번엔. Maybe I should keep trying. 아마도 나는 계속 노력해야만 할 거야. 무엇을 목적어? try의 뜻이 노력하다가 되려니까 to be an actor, to 부정사로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will practice my audition. 여기에 for my next audition 와 있으니까 I will practice more for my next audition. That's right. 그게 맞지. 그래서 뭐 that은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전체를 앞문장. 그래서 maybe you should keep trying. You will practice more for your next audition is right. 다음번 오디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지. 그 다음에 가주어. 그 다음에 that부터 완벽한 문장이 것인데 진주어죠. 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가주어니까 뭐 that 같은 걸로 치환할 수는 없, 바꿔 쓸 수는 없고요. 이 that은 겉 만드는 that은 맞지만 목적어가 아니니까 생략 불가능하죠. 생략 불가. It's important. 근데 실제 대화에서는 많이 생략합니다. It's important you never give up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문법적으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겉 만드는 대신데 목적어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쭉 생각나야 되겠죠? It's important for you. 의미상의 주어로 바꾸고 to 부정사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to do에 not이나 never 넣으면 not to do, never to do라 했으니까 for you never to give up. 뭐 길이는 크게 안 달라지네요. It's important for you never to give up.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고요. 뭐 그 외에도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었습니까? 뭐 요런 걸로 써볼까요? 요건 써봤고요. 지금 의미상의 주어까지 넣어서. 그래서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never give up. 그 다음에 I want to stress, 난 강조하고 싶어. The importance of never giving up. 이거 되겠네요. I want to stress the importance of never giving up. 난 강조하고 싶다. I want to stress. 뭐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강조하는 것을 원한다. I want to stress. 강조하다 했죠. stress. 중요성, the importance. 여기는 명사형 써야 되겠죠. of, 뭐의 중요성이냐? importance of never giving up.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의.
giving up. I want to stress the importance of never giving up. 뭐 이런 것도 바꿔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기 전에 전체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자, 헤나와 지오가 대화하는데 지오의 표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지호 표정이 좋지 않으니까 You look sad, 지호. What's wrong? 너 슬퍼 보이는구나. 뭐가 문제야? 그때 지호가 I don't think I can achieve my dream. 나는 내 꿈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랬더니 에이미가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의 주요 표현 What do you mean by that? 그때 지호가 I want to be an actor but I always fail auditions. Maybe I have to give up. 이런 아주 저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이상한 얘기 하고 있죠. 근데 에이미가 이 배우 아냐? 어 알지. 엄청 유명한 배우인데 100번 이상 실패했어. 정말이야? 갑자기 태세 전환하죠. Maybe I should keep trying. I will practice. 연습할 테다. 더 많이. 다음번 오디션을 위해서. 그 말이 맞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만나 보겠습니다. 잉? 왜 이래? 잠시만요. 자, 그래서 먼저 말하는 건 헤나입니다. 헤나가 뭐라 그래? 야, 너 슬퍼 보인다, 지호야. 뭐가 문제니? 준비됐죠? 오케이. Listen and speak one. You look sad, 지호. 뭐야, 이거?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게 좀 순서가 다르죠? 잠깐만요. Okay, you look sad, 지호. What's wrong? 그랬더니 나는 원한다 이래주시고 뭐를 원하냐? 배우 되는 것을. 그러나 나는 항상 실패한다. 나의 오디션을 한 다음에 아마도 라는 말로 시작하죠. 아마도 나는 포기해야만 하겠다. 예, 지금 바로 영어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만 보고. 그래서 I want to be an actor, but I always fail my auditions. But I always fail my auditions. Maybe I have to give up. 자,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지금 이 수업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이렇게 해서도 영어로 다 말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I don't think, 아 참, I don't think, 손에 빠트렸네요. I don't think I can achieve my dream. 이렇게 이거부터 해야죠. I don't think I can achieve my dream. 그랬더니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 무슨 얘기하는 거야? 헤나가, what do you mean by that? 나오죠. What do you mean by that? 그랬더니 이제, 뭐 나는 배우가 되고 싶은데, 나는 항상 뭐 그러나 나는 항상 실패한다. But I always fail. 무엇을? My auditions. 아마도 maybe 나는 포기해야만 한다. I have to give up. Okay. 나는 원한다. I want. 이러죠. 무엇을? To be an actor. But 접속사. I always fail my auditions. Auditions. 그다음에 아마도 maybe I have to give up. I want to be an actor, but I always fail auditions. Maybe I have to give up. 야, 그랬더니 너 이 배우 아니야? Do you know this movie star? 있습니까? This actor. Do you know this actor? 그랬더니 sure, 물론이지. He's a famous movie star. 유명한 영화 배우야. Sure. He's a famous movie star. 자, 다음 표현에 뭐뭐 이상이 나오죠. 그는 실패했었다. 100번 이상의 오디션을. 지금 영어로 해볼까요? He failed more than 100 auditions.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He failed over 100 auditions. He failed more than 100 auditions. Okay. 그랬더니 정말이야? 한 다음에 진짜야?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뭐였더라? 아, 아마도 나는 뭐 태세전환하는 문장. 아마도 나는 뭐, 절대 포기해.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계속 노력해야 되겠다.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아마도 나는 계속 노력해만 하겠다. 나는 연습할 것이다. 오케이. 더 많이 나의 다음번 오디션을 위하여. 자, really? 그 다음에 maybe. 그 다음에 I should keep trying이죠. I should keep trying. 이런 표현 잘 알아두시고, I should keep trying. 한 다음에, 난 뭐였더라? I should keep trying. 한 다음에, 뭐 maybe. 아, 아니다. I will practice죠. I will practice more for my next audition.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Really? Maybe I should keep trying. I should keep trying. Keep doing. 그 다음에 생략된 말. Maybe I should keep trying to be an actor. 그 다음에 I will practice. How? More. 더 많이. I will practice more. 무엇을 위해? For my next audition. Really? Maybe I should keep trying. I will practice more for my next audition. 그랬더니 헤나가 그 말이 맞지. 그게 옳지. That's right. 한 다음에 뭐 중요한 거 강조 표현하는 거. 중요하다. It's important다. 뭐가요? That you never give up 하는 것. 이런 표현. That's right. It's important that you never give up. 오케이.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두시고요. 이렇게. 아, 그 다음에 다음. Listen and speak. One이니까 뭐 중요한 거 표현하는 거 나오겠죠? 오케이, 만나봅시다. 먼저 끊을기, 형광펜 예상하기. Hey, Mino, did you find the answer to the math problem? 이봐, 민호야, 너는 해결했니? 답을 찾아냈니? 그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No, it's too hard for me. 아니야, 너무 어려워, 나에게는. I'm not good at math. 난 수학 잘 못해. Let me see. 내가 한번 보자. 중요한 거 표현하고 있죠. 중요한 거 강조 표현. It's important. 중요하다. That you use this math rule. 네가 이 수학, 뭐, 규칙이니까 수학 공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Oh, I see. 오, 알겠어. I will use it. 그것을 사용하겠다. 자, 여기서는 뭐에 대한 대답이란 표현 앞에서도 얘기한 적 있죠. The answer to라는 전치사 빈칸 문제. 뭐뭐에 대한 대답. 뭐뭐에 대한 답. 그 다음에 Now it's too hard for me. 이에 대한 얘기하겠죠. For me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요거 보면 반갑죠. 그 다음에 여기에 for가 와야 되는 이유는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못하는 거 표현하고 있죠. I'm not good at math. 뭐 not good 대신에 쓸수 있는 be로 시작하는 어휘도 있고 p로 시작하는 어휘도 생각나야 되겠습니다. 잘 못하는 거 표현하게 할때 선생님이 몇번 설명했고요. 뭐 전치사 빈칸 문제는 아시겠죠. 뭐 not, 뭐 be good at, not 집어넣었으니까 전치사. Let me see. 내가 한번 보자. 강조 표현하기. It's important that you use this math rule to solve. To 부정사. 명형부. Okay. I will use it.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할 때 the answer to라고 했죠. 전치사 빈칸 문제. The answer to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에 대한 답. The answer to, 전치사 to 쓰고요. 그 다음에 It's too hard for me. 자, 여기 생략된 거부터 할까요? 자, 선생님 생략된 거왜 하냐? 이거 바로 to 용법이죠. 너무 어렵다.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뭐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겠습니까? 그쵸? 예,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너무 어렵다. 나에게는 뭐 하는 것을 넘은 그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It's too hard for me to find the answer to the math problem이 생략된 거죠. To find the answer까지만 해도 되겠죠.
It's too hard for me to find the answer. 답을 찾는 것이 나로서는 너무 어렵다. 나에게는 너무 어렵다. Okay, 그래서 it은 가주어인 거죠, 지금. 그래서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고요. 그럼 가주어, 그럼 진주어가 뭐냐? To find the answer가 생략된 to find the answer가 진주어죠. 답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 나에게는. 그리고 여기에 for가 와야 되는 문법적인 건 예, 의미상 주어고요. 의미상의 주어는 of 목적어일 때도 있고 for 목적어일 때도 있는데 지금 for 목적격 써야 되니까 이 자리에 전치사 빈칸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It's too hard for me입니다. of me 하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I'm not good at math. 난 수학 잘 못한다 해서 not good. 자, 잘하는 거 표현하기는 be good at이었고요. 못하는 거 표현하기는 be bad at, be poor at이죠. 그래서 not good 대신 쓸 수 있는 건 bad나 또는 poor를 쓸 수 있겠죠. I'm poor at math. I'm bad at math. 난 수학 잘 못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가주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가 진주어 덩어리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이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신에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목적어가 아니고 생략 X라고 쓰면 되겠죠. 생략 안 된다.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니까. 그 다음에 to solve the problem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사고요. 그 다음에 의도죠. 뭐뭐 하기 위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의 to 부정사는 유일하게 앞에 in order 다른 to 부정사와 달리 in order나 so as를 쓸 수 있죠. So as to solve the proble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h, I see. Oh, 네 설명 듣고 알겠어. Oh, I know. 네가 설명 안 해줘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의 I know는 안 되겠죠. I see 해야 되겠죠. 네 설명 듣고 알겠다. I will use it은 this math rule 대신 맞죠. I will use this math rule. 이 수학 공식을 사용할 것이다. Okay. 아, 요걸 안 했네. Gio wants to become an actor. Gio는 배우 되기 원한다. 헤나가 배우 되기 원하는 거 아니죠. 예, T죠. 자, 그 다음에 Mino solve the math problem. Mino는 그 수학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했는지까지는 안 나옵니다. 해결하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까지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자아이가 어떤 수학 공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이 중요한 수학 공식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 여기 T에다가 표시하는 애들이 있어. 수학 공식 썼으니까 이제 얘가 풀었겠구나라고 지 멋대로 막 추측합니다. 여기 물론 뭐 이 대화 끝나고 나서 이 공식을 사용해서 풀었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이 대화 속엔 드러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보셔야죠. 엄격하게. 자,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봐 민호야, Did you find any the answer to the math problem을 그랬더니 남자의 지호, 민호입니다. 이름이 민호가 아니야, No, I didn't. 못 찾았어. It's too hard for me to find the answer to the math problem. 그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나로서는 너무 어려워. 문법적으로 중요한 표현들 보이고요. 잘 못하는 거 표현, I'm not good at math. 난 수학 잘 못해. Let me see. 내가 한번 보자. 중요하다. 수학 공식 사용하는 게, 이 수학 공식 사용하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겠어? 사용할게. 자, 그러면 만나봅시다. 이게 자꾸 왜 이래? 자, 그래서 부르죠. 여자아이가. 여자의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바미노야, 너는 찾았니? 무엇을? 그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여기 전치사.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하라 했죠. 지금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Hey, Mino, did you find the answer to the math problem?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시정지하고. Hey, Mino, did you find the answer to the math problem? 됐죠? Okay. Hey, Mino, did you find the answer to the math problem?
그랬더니 민호의 답이 아니야 한 다음에 너무 어려워 나에게는 한 다음에 뒤에 생략된 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학을 잘 못한다. 자, 그래서 No, I didn't 생략했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렵다 It's too hard for me to find the answer to the math problem. I'm not good at math. 자, 지금 해보세요. No, it's too hard for me to find the answer. I'm not good at math.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오케이. 그래서 no, it's too hard for me. 나한테 너무 어려워. To find the answer, I'm not good at math. I'm bad at math.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이런 얘기하죠. 중요한 거. 중요하다. 네가 이 수학 공식 사용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걸 해볼까요? It's important that you use this math rule to solve the problem. 뭐라고요? It's important that you use this math rule to solve the problem. 오케이, 만나볼까요? 오케이, let me see. 내가 한번 볼게. 한 다음에, It's important that you use this math rule. 왜? To solve the problem. 오케이, 그랬더니, 알겠어. 네가 알려줘서 알겠어. 나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Oh, I see. 이렇게 얘기하죠. Oh, I see. I will use it. I will use the math rule. 이란 말 대신 맞죠. 자, 그 다음에 계속했어. Listen, speak one. 뭐냐면 뭐라 그러냐? 뭐 여기도 또 중요한 거 강조하는 거 나오네요. 자, 일단 끈어읽기 형광펜 예측. Your poster looks great. 너의 포스터 멋지게 보인다. 훌륭하게 보인다. Thanks, Kate. 고마워, 케이트야. Did you finish yours? 넌네거 끝냈니? Not yet. 아직 아니야. I can't draw well. 나는 잘못 그려. How can I become good at drawing? 어떻게 내가 그리는 것을 잘하게 될수 있을까? How can I become good at drawing? How can I be good at 말이죠. How can I be good at drawing?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 It's important. 중요한 거 강조 표현. 중요하다. That you draw. 네가 그리는 거 as often as you can 아주 중요한 표현 나와 있죠. 네가 할수 있는 한 자주. It's important that you draw. 네가 그리는 게 중요해. As often as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한 자주. You mean 너는 말하는 거니? I should keep practicing. 내가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That's right. 그래, 맞아. 자, 그러면 look 뒤에 어떤 시 오는 거, greatly 오면 안 되는 거, 이런 얘기 할 거고요. 여기에 looks 대신 쓸수 있는 게 있죠. looks 대신에 이 녀석을 써도 거의 똑같은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greatly가 못 오는 거죠. 몇 형식 문장이다라는 거. Thanks, Kate. Did you finish yours? yours는 뭐 대신 왔는지 보이죠.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not yet 아직 아니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생략된 거 있죠? 그 다음에 yet의 두 가지 뜻. I can't draw well. I can't draw well은 지금 자기가 그림을 잘못 그린다는 표현인데 이거 못하는 거 표현이죠? 못하는 거 표현 다른 방법으로 할수 있죠. 바로 위에서 만나봤죠? 그 다음에 how can I become good at drawing? 방법 묶기죠. 어떻게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잘하게 될수 있을까? 뭐 전치사 빈칸이라든지 동사 형태 왜 드로잉이 돼야 되냐? 드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다음에 it takes time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it's important that you draw as often as you can 이 부분 아주 중요하죠 네가 할수 있는 한 자주 As often as you can. 요거 앞에서 문법적으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앞 단원에서 문법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대화 파트에 이렇게 당당하게 등장한 거죠. 네가 할수 있는 한 자주.
요거 대신에 쓸수 있는 거 기억나셔야만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You can 대신에 쓸수 있는 거. 그 다음에 You mean I should keep practicing은 여기 생략된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것도 보이죠. 그 다음에 practice의 형태가 왜 practicing이 되어야만 했나? 다른 형태는 안 되는가? 그 다음에 practice 성격이 어떠니까? 여기에 생략된 말의 형태도 어때야 되는가? 뭐 that's right 할때 that은 쉽죠. 그게 그 말이 맞다라는 얘기인데. 됐습니까? 대신 뭔가를 잡아왔죠. 뭐 대신 왔는가? 오케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 요거부터 해볼까요? looks 대신 쓸수 있는 게 뭐니까? Your posture is great 해도 되죠. 그래서 your posture is great이나 your posture looks great이나 계속해서 이 형식 문장이죠. 이 형식 문장에 여기에 주격 보호는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greatly가 될 리가 없다라는 거. 멋지게는 greatly고, 사전 찾아보면 멋지게는 greatly, 멋지는 great인데, 우리말 해석상으로는 너의 포스터가 멋지게 보인다, 멋져 보인다, 멋지시 써야 될것 같은데, 멋지시 오면 안 되는 문법이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오는 거. 지각동사가 아닙니다. 지각동사는 오형식일 때나 부르는 용어죠. Thanks, Kate. Did you finish yours?는 your, 지금 내용상 your poster 대신 왔죠. 네 포스터는 마무리했니? Not yet. 자, 일단 yet의 두 가지 뜻. 일단 yet이 그냥 쓰이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말. not이나 또는 내 안에 not 있다. 뭐 never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 not yet 할때 yet은 아직 이란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묻는 문장에서 yet 하면 뭐였습니까? 벌써 라는 뜻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것도 아직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생략된 말 복원하면 Did you finish yours?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I didn't 할때 not이 들어간 거죠. I didn't finish 나의 것 mine yet을 not yet 만난 거죠. 그죠? I didn't finish mine my poster yet. 아직 내 거를 마무리 못했어. 그 다음에 I can't draw well은 나는 그림을 잘못 그린다. 못하는 거 표현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I'm poor. I'm not good at drawing. 이때는 draw의 형태가 전치사의 목적어 해야 되니까 ing 동명사밖에 안 되겠죠. I'm poor at drawing. I can't draw well. I'm not good at drawing.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리 는 거,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draw 형태, 동명사 형태, ing고요. How can I become good at drawing? 어떻게 하면 그리는 것을 잘하게 될수 있을까? be를 써도 같은 뜻이죠. How can I be good at drawing? Okay. It takes time.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이번엔 가주어 아니기 때문에 that takes time으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러면 뭐를 안만 길어봤지 않냐? 그림 그리는 거 잘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니까. becoming 또는 to become. at drawing을 안만 길어봤자 이수로 한 거죠. Becoming good at drawing takes time. 그림 그리는 걸 잘하게 되는 것은 시간이 걸려. Becoming good at drawing takes time. To become good at drawing takes time. 그 다음에 이번에 얘는 대수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달아 이시 계속 나오는데 얘는 인칭 대명사니까 요거 대신 왔으니까 it도 되고 that도 되지만 얘는 가주어죠. 그러니까 얘는 인칭 대명사고요. 중요하다. That you draw. 네가 그리는 것 생략 불가한 대시고요. 겉 만드는 대신 맞지만 목적어가 아니고 진주어죠. 네가 그리는 것, 네가 할수 있는 한 자주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일단 요거부터 할까요? As often as you can. 이거 as 원급 as 주격보호
주어 can 또는 뭐 시제일치 맞춰주기 위해서 can이나 could가 올수 있다 했고, 요거 you can 대신 쓸수 있는 거 as often as possible이었죠.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you can 뭐 이런 거 네가 할수 있는 한 빨리 할때 여기에 soon 썼었죠.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근데 지금 여기는 often 넣어서 네가 할수 있는 한 자주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as often as you can, as often as possible. 오케이, 기억나셨? 설마 안난건 아니겠지? 그다음에 you mean 여기에 that 이번에 that은 여기에 that은 생략 불가능이지만 여기에 that은 똑같은 것 만든 that이지만 동사 mean의 목적어니까 생략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니는 너는 얘기하는 거니 내가 연습하는 것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거. 자, 이게 연습하다인데, 그럼 뭐를 연습하는 겁니까? 여기다가 그리는 것이란 뜻의 목적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practice의 성격은 enjoy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는 것은 to draw는 안 되고, drawing, ing 연달아 나오겠죠. keep도 enjoy처럼 doing만 목적어라고, practice도 enjoy처럼 doing만 목적어라니까. 그래서 여기에도 ing, 여기도 ing. 내용상 그리는 것을 연습 계속 해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 그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문법적으로 practice의 목적어가 되려면 enjoy처럼 ing. You mean I should keep practicing drawing? That's right. That은 요 문장을 new로 바꿔서 그대로 데리고 왔죠. You should keep practicing is right. 네가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올바른 거야.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내용 파악. 여자애와 남자애가 대화하는데 이름은 전혀 안 나옵니다. 여자애가 먼저 남자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애가 지금 포스터를, 여자애는 뭐 포스터를 다 그렸다 뭐 이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자애가 남자애 칭찬합니다. 너의 포스터가 아주 훌륭해 보인다. 고마워, 칭찬해서. 아, 케이트 나오네요. 케이트는 아직 자기 거못 끝냈고 쭉 내용 알겠지만 케이트 그림 잘못 그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니까 남자애가 할수 있는 한 자주 그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전체적 내용 그렇고요. 그래서 고마워 케이트야, 너는 니거 끝냈니? 케이트 니거 끝냈니? 그때 케이트가 나 예시야, 나는 잘못 그려. 어떻게 하면 잘 그리게 될수 있을까? 그때 남자애가 시간 걸리지, 중요해. 강조 표현. 니가 그리는 것, 니가 할수 있는 자주. 그래서 내가 계속 연습해야 keep doing, 계속 뭐 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keep doing. 그래서 그 말이 옳다. 예, 참, 뭐, 일단, 클래스 카드 할 건데,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거는 조 앞에 참고해서 쭉 정리해 두세요. It's important for you to draw as often as you can. 뭐, 요거를 의미상의 주어로 바꾸고, 투 분용사로 바꿔서 for you to draw. 그 다음에 뭐, I want to stress the importance of drawing as often as you can. 뭐, 이런 거. 그래서 according to the boy 남자 그림 잘 그리는 남자 아이의 according to 하면 뭐뭐에 따르면이란 뜻입니다. 남자아이 말에 따르면 시간 걸린다. To be good at drawing 그림 그리는 거 잘하게 되는 것 맞죠? 자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줄만 쭉 그으면서 영어로 먼저 말하기. 그래서 먼저 여자애가 얘기하죠. 여자애가. 그쵸? 너 포스터 멋져 보인다. 그쵸? 됐습니까? 이런 말로 시작하죠. 여자애가 칭찬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Your poster looks great. 이러죠. Your poster looks great.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자의 이름 케이트였습니다. 케이트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자아이가 일단 고마워 케이트야 한 다음에 너는 끝냈니? 너의 것을. Did you finish yours? Thanks, Kate. Did you finish yours? 오케이. Thanks, Kate.
Did you finish yours?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직 아니야 한 다음에 나는 그림 잘못 그려 한 다음에 방법 묻고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는 것을 잘하게 될수 있을까? 그래서 아직 아니야? Not yet. I can't draw well. How can I become good at drawing? 이게 뭐라고요? Not yet. I can't draw well. How can I become good at drawing? How can I become good at drawing? Not yet. I can't draw well. I'm not good at drawing. How can I become good at drawing? Not yet. I can't draw well. How can I become good at drawing?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간 걸려. 그다음에 중요하다. 네가 그리는 거 어떻게 그리는 거 네가 할수 있는 한 자주. 요거 중요하고 바꿔 쓸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it takes time 시간 걸린다. It takes time. 그다음에 it's important 중요하다. That you draw 네가 그리는 거. 그다음에 네가 할수 있는 한 자주. As often as you can. It takes time. It's important that you draw as often as you can, as often as possible. Okay. 그래서 it takes time. It's important that you draw as often as you can. It takes time. It's important that you draw as often as you can. 오케이, 뭐 얘기했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확인하는 거죠. 너는 얘기하는 거니? 내가 그려야만 한다. 내가 계속 연습해야만, 연습하는 것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래서 you mean, do you mean, you mean, do you mean 이런 거 보면 되죠. That I should keep practicing drawing. drawing 생략된 것까지 얘기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you mean that I should keep practicing. That I should keep practicing drawing. You mean I should keep practicing? 그랬더니 that's right.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That's right. 이렇게 만나봤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부분. 다음 부분,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